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30%로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한전이 하반기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. 전체 선발 인원의 18%를 지역인재로 선발하기로 했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2배나 늘어난 겁니다. 지역의 취업 준비생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신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11.4%에 불과했습니다. 정부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30%로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지역 취업준비생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.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학습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위기고 학생들 또한 이제 자체적으로도 저희 스터디 활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약간 계기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. 더 노력해서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에도 관련 문의가 늘었습니다.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도 지뢰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. 아무래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늘어날 것 같긴 하고요. 당장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올 하반기 공채부터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조금 전 발표된 한전의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 전체 600명 중 광주, 전남,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에서 18%인 106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해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. 어쨌든 연간 채용을 뭐 다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같이 뭐 그렇게 늘려나가는데 같이 뭐 해나가야 되겠죠.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크게 올리면서 채용 공고를 앞둔 다른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